동서울 터미널로 오시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심야 시간에 10시 45분부터 10시 50분, 10시 55분, 11시 이렇게 4대의 차가 배차됩니다. 45분이요. 50분하고 45분 뒤로 가세요. 예비차 뒤에 있으니까. 아, 45분은 뒤로 가야 됩니다. 주별로 배차 대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예매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요일에는 11시에 한 대만 배차됩니다. 2시 57분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3시가 돼서 이건 열리지 않았는데 3시가 됐으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기 계단으로 노고당 고개로 노고단 대피소 도착했고 38분 걸렸습니다. 노고단 대피소에서 노고단 고개로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길이 지금 공사 중이어서 통제 중입니다. 갈림길이 나오면은 왼쪽 노고단 고개 방향으로 왼쪽입니다. 자, 노고단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아, 55분 걸렸네요. 야, 온통 별빛입니다. 자, 노고단은 5시 돼야 열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지 않고 바로 천왕봉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빵 하나 먹었습니다. 샌드위치하고 커피하고 많이 먹었네. 노고단 고개를 통해서 이제 천왕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이슬 때문에 나뭇잎이 다 젖어 있어요. 옷도 같이 젖고 기온이 혹시 떨어지면 추우실 수 있으니까 긴팔 하나 정도 뭐 바람막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임걸령에 2시간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통해 지리산에는 모든 대피소와 임걸샘, 선비샘에서 취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500ml 생수통 2개와 포카리 스웨트 파우더를 녹여 마실 수 있는 700ml 텀블러까지 총 3개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싸늘해지면 생수통 하나 정도는 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했고 반야봉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반야봉 여기까지 2시간 42분 걸렸고요. 자, 반야봉 다녀온 영상 있으니까 그것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87. 아, 2시간 58분 만에 삼도봉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벽녘에 열심히 걷고 있는 일출 산악회입니다. 예, 오늘 종주를 위해 성중종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3시간 정도 됐는데 20km 남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삼도봉에서 이 지루한 계단을 쭉 내려가면 이제 화계제입니다. 자,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오렌지빛 찬란한 햇살이. 자, 이렇게 계단이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뭐 550개 되나?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550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고단 고개에서 밥을 먹고 시작해갖고 성삼재에서 시작해서 천왕봉까지 이르는 28.1km, 그리고 천왕봉에서 중산립 탐방지원센터까지 5.4km, 이렇게 총거리 33.5km에 이르는 성중종주를 저는 3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성삼재에서 시작해서 벽서령까지 이르는 16.7km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체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걷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봉을 제외하고는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꾸준히 걷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노고단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해서 삼도봉이나 연화천 대피소에서 긴 시간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서 벽서령 대피소까지 걸었습니다. 예, 토끼봉 도착했습니다. 10.96, 3시간 47분 걸렸습니다. 와, 화계제부터 꾸준한 오르막길이에요. 예, 호흡 조절 잘 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떴습니다. 이제 연화천 대피소는 3km 남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천왕봉 18km. 여기 보시면은 지금 꽃밭입니다. 제가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꽃들이 계속 나와요. 야생화들.
와, 함께 등산하는 기분. 해가 뜨니까 이런 게 좋네요. 토끼봉 올라오는 길이 힘드니까 여기 또 쉼터가, 안전쉼터. 심장 안전. 저 여기서 거의 토끼봉 올라오는데 심박수가 159, 160 막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자, 연화천 대피소 가는 길에 나온 급경사 계단입니다. 자, 계단 이후에 다시 오르막을 잘 오를 수 있는 팁은, 힘들다고 호흡을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일정하게 호흡을 하면서 내려도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막을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연화천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13.97. 4시간 51분. 구름 속에 개울이 흐른다. 연화천 대피소. 너무 멋있죠? 시트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거고. 전 물이 있어서 보충하지 않고 바로 벽소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왕봉 15km, 벽소령 3.6. 가보겠습니다. 벽소령. 이렇게 해요. 숲속.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길을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화천에서 안 쉬고 저는 벽소령에서 쉬었다가 가보겠습니다.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야, 저 오늘 깔린 거 보세요. 보이십니다. 네, 벽소령 가는 길에도 오르막이 나옵니다. 네, 나란히 바위가 있는 것과 여기 앞에서 또 있어요. 큰 게. 그럼 삼형제인가? 네, 16.07, 5시간 43분. 형제봉 지나갑니다. 아, 멋있네요. 거대한 바위. 자, 가보겠습니다. 벽소령 도착했습니다. 17.58, 6시간 26분. 됐네요. 아, 천왕봉. 11.4 남았습니다. 야, 얼마 안 남았다. 네, 벽소령 대피소에서 밥 좀 먹었습니다. 김밥하고 밥, 빵하고 잔뜩 먹고 커피도 마시고. 두 번째 구간은 벽소령에서 시작해서 장터목까지 걷는 9.7km 구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꾸준한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 칠선봉, 영신봉, 촛대봉, 연화봉을 올라야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을 지나고 두 번째 구간을 걷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벽소령 대피소에서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좀 드시면서 체력 안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걸렸네요. 자, 선비새 맞습니다. 선비. 아우, 진짜 시원하다. 와. 진짜 시원합니다. 칠선봉 가는 길에 오르막관. 아, 이쁩니다. 자, 그리고 칠선봉. 칠선을 알려줘.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영신봉 가는 길은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계단이 나옵니다. 아, 장터목 보입니다. 천왕봉 보이고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신봉 도착. 23.6. 9시간 16분. 예, 영신봉. 아, 세석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24km 9시간 28분 걸렸네요. 어, 좋아. 자, 여기 화장실이고요. 식수, 저기가 식수입니다. 식수 떠서 가세요. 저는 식수 떠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촛대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많이 쉬었네.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구간에는 탁 트인 전망 포인트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촛대봉이고 두 번째는 세석평전입니다. 천왕봉은 해안의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남쪽에서 불어와 전망을 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걸어야 할 무박정주이지만 촛대봉과 세석평전에서는 전망을 한번 쭉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오르막입니다.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제 힘들어. 지금 어디까지 가시나요? 중산리? 중산리 천왕봉까지 가야죠. 네, 네. 야, 연화성경. 구졸초 흰색과 그 노루오줌의 그 보라색이 아주 예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봉의 그 돌 바위 봉우리가 멋지게 솟아있네요. 자, 뒤돌아본 모습 또 보자. 조만간 27.08 11시간 18분 걸렸습니다. 아, 장터목 도착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4시에는 들어가셔야 돼요. 계단 단차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천천히. 자, 호흡을 가다듬고. 세 번째 구간은 장터목에서 천왕봉을 오르고 중산리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구간입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제석봉을 오르는 등산로 초입의 경사가 매우 심하고 천왕봉을 오르는 전체적인 경사도가 심한 편입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전 보라색이에요. 여기 보세요. 야, 지리산에 이 꽃이 많이 피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군락이었어요? 물론데 나 작년에 왔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제석봉 도착했습니다. 28.48 12시간 9분 와, 아, 계속되는 오르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체력 안배 잘 하십시오. 이 쇠봉 나왔습니다. 여기로 가면 이제 통천문이고 통천문을 지나면 계단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요 계단 나오면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예, 29.50 12시간 49분 와, 와. 예, 가겠습니다. 함양 방면이 열렸네요. 다른 곳은 다 지금 곰탕입니다. 천왕봉까지 왔고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오브 더 시작. 천왕봉에 오르신 후에는 급경사 하산길을 대비해서 성취감에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분히 하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정비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험난해요. 그러니까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와, 폭포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와,
진짜 시원해진다. 네, 홍천문 도착했습니다. 34.08, 15시간 40분. 아,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지만, 아, 예. 네. 다음에 제가 종주를 할 때는 더 부지런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예. 다 됐어. 여기 중산리 터미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버스가 빨리 끊긴대요. 그래서 덕산이라는 데로 택시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택시 저기 있다. 덕산으로 가서, 덕산에는 원지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가 자주 있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원지 터미널 가서 저는 남부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원지 버스 정류소고, 여기 안에서 표를 끊으시고 건너편에서 차를 탑니다. 여기 버스라고 보이시죠? 길을 건너 오셔서 여기서 타요. 버스 타고 와서 여기서 그 차를 타고 남부터미널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은 택시를 탔습니다. 중산리에서 여기까지 약 4만원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좀 이른 시간에 하산을 마치신다면은 중산리에서 여기 원지로 오는, 또는 덕산에서, 덕산 맞나? 네, 거기서 오는 버스 시간도 있으니까, 네. 하산을 적정한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